와이프랑 둘이 살다가 장인 어른께서 사고로 돌아가시고 장모님과 함께 산 지는 3년이 되어가네요. 갑작스런 사고로 남편을 잃고 멍한 눈으로 지내는 장모님의 모습을 보며 와이프는 장모님과 함께 살자고 저에게 졸랐습니다. 저는 자신 없다고 했지만 이혼을 하고서라도 자기 엄마를 챙겨야겠다니 어쩔 수 없이 장모님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잘한 것 같네요. 와이프는 소위 말하는 커리어우먼입니다. 회사에서 인정받고 연봉도 높은 만큼 야근도 많고 직업상 출장도 잦은 편이죠. 출장을 갈 때는 짧게는 2박 3일, 길게는 한 달도 갑니다. 이런 것 때문에 장모님과 함께 사는 것을 망설였어요. 와이프가 출장을 가면 장모님과 둘이서 지내기 불편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또 이만큼 능력 있는 여자와 헤어지는 것이 아깝기도 했죠. 복잡한 마음에 고민을 하다가 장모님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연세가 있는 분들은 다 그런 건지 아니면 장모님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장모님은 집에서 속옷을 입지 않고 지냈습니다. 여름에는 민망해서 눈을 어디 두어야 할지 모를 때도 많았죠. 저는 욕구가 왕성한 편인데 와이프가 출장이 잦다 보니 늘 불만이었어요. 어느 날 회사에서 회식이 있어서 집에 좀 늦은 시간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와이프는 출장 중이었기 때문에 집에 혼자 계실 장모님을 위해 집 근처 빵집에서 장모님이 좋아하시는 빵을 사가지고 들어갔죠. 집에 들어가서 화장실로 직행하려고 했지만 화장실에서 장모님이 씻고 계셔서 저는 쇼파에 앉아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술기운에 쇼파에 널브러져 기다리고 있는데 장모님은 씻던 그대로 나오셨어요. 아마도 제가 귀가 전이라 생각해서 그랬나 봐요. 저는 장모님을 보고 곧바로 눈을 돌렸고, 장모님은 당황해서 후다닥 다시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한동안 나오지 않고 있던 장모님은 화장실에 옷을 안 가져왔으니 잠시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방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거실로 나갔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던 장모님은 당황하더니 그 자리에 쪼그리고 앉아버리더라고요. 저는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장모님은 은근 질기더라고요. 장서방 이러면 안돼 하는 이런 말을 중간중간 했지만 장모님의 행동은 말과 정반대였습니다. 이를 치르고 저는 장모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장모님은 계속 저를 놀란 눈으로 쳐다보았는데 그 눈빛은 참 순수해 보였습니다. 장모님은 제 등을 쓸어 내리며 숨 고르기를 하고 있었는데 고개는 돌린 채로 멍한 눈빛이었습니다. 다른 여자랑 바람 나는 것보다는 낫지 않냐고 했더니 장모님은 말없이 제 등을 쓸어 내리기만 했어요. 저는 옷을 챙겨서 밖으로 나간 다음 모텔에서 며칠간 출퇴근하며 지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건가? 하는 후회가 몰려왔고 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면서 며칠 후에 집에 들어갔더니 장모님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고 저는 고개를 푹 숙이고 들어갔어요. 장모님은 한숨을 쉬더니 무표정으로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뭐라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허둥대고 있는데 장모님은 씻고 오라고 하더군요. 말없이 화장실에 가서 씻고 와서 저는 장모님에게 죄송하다고 했어요. 죄송하다는 말로 될 일이 아닌 것은 알았지만, 일단 사과는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장모님은 저보고 가까이 오라고 손짓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뺨이라도 한대 맞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입꽉 다물고 장모님 곁으로 갔습니다. 장모님은 자네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아는가? 이렇게 물으셨는데 저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었죠. 대답을 못하고 있으니, 장모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약속을 하나 하자고 하시더군요. 그날 있었던 일은 모두 있고 없었던 일로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마음 둘곳 없는 나와 함께 살아준 사위인이 넘어가겠다고 하셨습니다. 대신 꼭 비밀로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저는 감사하다는 말씀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었습니다. 장모님은 저를 이해한다고 하셨어요. 혈기 왕성한 나이에 마누라가 집에 있는 날이 별로 없으니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이해는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말을 해야지 그렇게 행동부터 하면 내가 얼마나 놀라겠냐고 하시고는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말하더군요. 다른 여자랑 바람 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어? 내딸 두고 그럼 안 돼. 김서방, 내딸 눈에 눈물 나게 하지 말아 줘. 무슨 뜻인지 몰라서 어리둥절해 있는 저에게 장모님은 내가 안 해주면 내딸 두고 다른 여자 만날 거 아니야? 이러면서 한숨을 쉬셨어요. 장모님은 눈에 눈물이 고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장모님의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가서 또 회포를 풀었네요. 며칠 후에 와이프가 출장에서 돌아왔는데 많이 피곤한 표정이었습니다. 와이프는 오후에 집에 와서 낮잠을 자다가 퇴근한 저를 맞아주었어요. 함께 저녁을 먹고 자려고 하는데 와이프는 피곤하다고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자기 건드리지 말라는 뜻으로 알고 그냥 잤죠. 평소 같았으면 제가 짜증이 났을 테지만, 그날은 와이프가 그냥 자겠다는 말을 해도 덤덤했습니다. 장모님 덕분에 불만스러울 일이 없었거든요. 장모님은 나름의 룰을 정했어요. 와이프가 출장을 갔을 때만 허락하겠다 했습니다. 와이프는 야근도 많고 늘 피로를 달고 사는 사람이라서 출장 기간이 아니라도 저와 부부관계를 자주 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말이죠. 저는 와이프가 출장이 잡혔다는 말만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와이프가 출장을 가면 장모님이 허락을 해주니까요. 장모님은 항상 수동적이었고 눈을 질끈 감고 한숨만 쉬었는데 언젠가부터는 한숨 소리에 알른 소리가 섞여 나오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고 애타게 저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언젠가 한번 이때만이라도 나를 김서방이라 부르지 말고 이름을 불러달라고 했더니 저를 민성씨라고 애타게 부르더라고요. 제 이름을 부른 장모님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계속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언젠가부터 장모님은 와이프가 야근을 하는 날에도 허락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수동적이었던 장모님은 점점 능동적이 되었습니다. 6개월 정도 후에 장모님이 저에게 고맙다고 하더군요. 제 덕분에 자기도 여자가 된 기분이라고 장인 어른을 그렇게 보내고 마음 둘 곳이 없어서 삶을 놓아버리려고 했을 때 저와 그런 일이 있었고 그일 때문에 삶의 의지가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죄책감도 갖지 않을 것이고, 제가 원할 때는 언제든 준비가 되어 있을 테니, 마음대로 하다가, 때가 되면 버려지겠다고 하셨어요. 장모님의 말에 저는 장모님과 함께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순간을 못 참아서, 이렇게 된 것인가 하는 자책도 했지만, 장모님은 절대 자책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된 것은, 운명이라 생각하라고 하시며, 자네가 날 살렸으니, 자네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장모님과 이렇게 지낸 지도 꽤 시간이 지났네요. 장모님은 저에게 애교도 부리고 장난도 잘 받아줍니다. 와이프가 있을 때도 가끔 장모님과 장난을 치곤하는데 와이프는 저를 사랑스런 눈빛으로 쳐다봐요. 자기 엄마에게 잘해줘서 고맙다고 하며 자기가 시댁에 더 잘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약간 혼란스럽기는 하네요. 이런 생활이 얼마나 더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어찌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에 아주 잘생기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못생기지도 않은 보통 정도 인물의 남자입니다. 제가 아주 잘생기지는 않았어도 여자들에게는 꽤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말을 잘하고 유머 감각이 뛰어나거든요. 3년 전 저는 결혼을 했고 결혼하자마자 아내가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출산을 한 뒤로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연애 시절 때부터 몸이 약했지만 출산을 하고 난뒤 자꾸 몸이 아프다고 하였고 어느 날부터는 먹은 음식들을 토하기도 하더군요.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다 해봤지만 아내가 아픈 원인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상하게 몸이 자꾸 아프다 보니 한 달이면 20일 정도 병원 신세를 지고 있어요. 제 아내는 외동딸인데 장모님이 금이야, 오기야 하면서 키웠다고 하셨어요. 장모님은 15년 전 장인 어른이 바람을 피우는 바람에 이혼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장모님께서는 현재 50대 초반이지만 천여대 모델 활동도 하셨고 미인 대회도 나가셨기 때문에 50대 초반이지만 30대 후반처럼 보이는 굉장한 미인이세요. 제 아내도 우리 장모님 닮아서 상당한 미인이지만 장모님보다는 조금 떨어집니다. 저는 처갓집에 남자가 없으니 처가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처갓집은 할아버지 때부터 논이 많이 있는 땅부자였는데 옛날에 시골 땅에 다 해봤자 금액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은 도시 개발로 인해 땅값이 폭등을 하여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장모님은 자기 부모님에게 유산으로 많은 땅을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장모님이 알부자이신 셈이죠. 저도 꼼짝없이 장모님 말씀을 네, 네 하며 잘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아내는 병원에 입원을 자주 하다 보니 늘 장모님과 우리 아들, 저, 이렇게 세 사람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모님은 늘 남자가 그리워서인지 저와 같이 술을 마실 때는 저에게 노골적으로 남자하고 자본적이 오래되었다고 하시며 남자가 그립다고 자주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그럴 때 장모님에게 장모님, 그러면 남자친구 한명 사귀시면 되잖아요. 하고 말씀드리면 남자들은 다 도둑놈이야.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보고 달려드는 거라고. 남자친구는 절대 안 사귈 거야. 하며 장모님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노골적으로 남자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장모님의 그 강력한 욕구를 제가 채워드릴 수는 없잖아요. 저도 가끔 남자인지라 50대 초반의 장모님이 샤워하고 나온 매력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 저도 모르게 잠깐 딴 생각을 여러 번 하기도 했었어요. 장모님은 성격이 워낙 털털하셔서 사회가 남자인데도 제 앞에서 아무 꺼리낌 없이 옷도 훌러덩 벗고 갈아입으시곤 하는데 그럴 때는 장모님 보기가 참 민망하고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장모님에게 "장모님, 요즘 남자 역할을 하는 좋은 물건 같은 게 많이 나와 있어요. 부끄러우시면 저하고 같이 가시든지, 아니면 제가 봐서 좋은 걸로 사다 드릴까요?" 하고 말씀을 드리니, 장모님은 저에게 "어, 김서방, 그런 망측한 말은 좀 그만해." 아무리 내가 남자를 그리워하고 애같아지만 그래도 장모한테 그런 걸 사준다고 대놓고 말하는 사이가 어디 있나. 아 그런 해계왕직한 거 사줄 생각 하지 말고, 뭐냐, 그, 저번에 남자친구 사귀라고 했지? 아, 이 나이에 어디 가서 만나기도 좀 그렇고, 아, 김사방 주변에 잘생기고 젊은 사람 있으면, 한명 소개시켜줘 봐. 하시더라고요. 저번에는 싫다고 하시더니 은근 남자친구를 사귀고 싶으시긴 하는 것 같았어요. 장모님은 저를 의지하고 있는 것이 제 눈에 훤히 보였습니다. 그렇게 장모님께 어떻게 해야 남자에 대한 그리움을 풀어드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매일매일 하고 있던 어느 날 아내는 당신. 요즘 엄마하고 너무 가까운 거 아니야? 둘이 매번 무슨 이야기를 하길래 한 번씩 엿들어 보면 남자가 어쩌고 저쩌고 그립네 소개해주라 하는 말을 자주 주고받는 건데 하며 질투어린 말을 하더군요. 사실 제 아내는 원래 질투가 좀 심해요. 외동딸이라 그런지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은 반드시 가져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몸이 아프고 병원에 있다 보니. 그 질투심이 더 심해진 것 같았습니다. 자기가 병원에 혼자 입원해 있으면 집에서 저와 장모님이 단둘이 술을 마시게 되면 무슨 일을 저지르지 않을까 하며 혼자 온갖 상상을 다하는 것 같았어요. 솔직히 아내가 그렇게 말할 법도 한 것이 장모님은 늘 저를 볼 때마다 남자가 그립다고 하시고 은근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딸이 있든지 말든지 이상한 눈빛을 보내실 때가 많아요. 아무리 그렇다 해도 장모하고 사위인데요. 제가 장모님하고 그런 일을 벌이겠습니까? 어느 날 그날도 아내가 아파서 또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을 때, 입원 수속을 밟고 입원실에 누워있는 아내를 보고 집에 와서 쉬고 있었을 때 장모님은 술한잔 하자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전에는 술한잔 하자고 할 때면 흔쾌히 알겠다고 하며 술을 마시고 별다른 이상한 기운을 느끼지 않았는데, 요 근래 장모님의 부담스러운 눈빛 때문인지 술 마시길 꺼려했지만 그날은 왠지 안 마시면 큰 사단이 일어날 것만 같아서 알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술상 세팅을 하고 있던 그때 안방에서 장모님이 나오셨는데 장모님께서 입고 나오신 옷이 너무 야시시하더라고요. 사위엔 저를 유혹하는 것인지 섹시하기도 하고 아무튼 분위기가 이상 야릇했어요. 장모님과 저는 술을 한 잔, 두잔 마시기 시작했고, 장모님은 술을 마시다가 다리가 저리다면서 저에게 다리 마사지를 해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스포츠 마사지 자격증이 있는데, 청년 때그 마사지를 했었거든요. 저는 장모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다리를 마사지 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어, 며칠 전부터 발바닥이 되게 아픈 거 있지. 아, 어디 돌아다닌 것도 아닌데. 왜 이럴까나? 아, 처음에는 발바닥이 아프더니 요새는, 아, 여기, 여기 종아리 뒤쪽까지 아픈 거야. 김서방, 살살 좀 부탁해. 라며 마사지를 해달라고 하셨고, 저는 별 생각 없이 장모님께 마사지를 해드렸어요. 장모님은 시원하다고 하면서 우리 김서방이 최고라고 칭찬해주시더라고요. 장모님께 마사지를 해 드리면서 힐끗 장모님을 쳐다보니 남자에 대한 욕구를 제가 해준 마사지로 푸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군요. 눈빛이 뭔가 풀린 사람 같았거든요. 마사지를 열심히 해 드리고 손을 떼려고 하는데 장모님께서는 갑자기 무릎도 아프니 무릎도 만져 달라고 하셨고 무릎을 마사지한 지 1분도 채 되지 않았을 때 갑자기 제 손을 잡으시더니 마사지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눈치가 없을까? 완전 꽝이네. 여기가 아프면, 여기, 여기 위도 아픈 법입니다. 여기 무릎 위쪽도 마사지 해주셔야죠. 하시며 대담하게 무릎 위쪽으로 제 손을 올려두시더군요. 어쩔 수 없이 장모님이 원하는 대로 무릎 위까지 해드렸더니 너무 시원하다면서 하는 김에 팔과 어깨도 해달라고 하셔서 그쪽도 해드렸어요. 아 힘들어 죽겠네. 아니 술 마시자고 해놓고선 이게 무슨 개고생이람? 하며 속으로 욕하고 있을 때 장모님은 우리 김 서방이 자격증이 있어서 돈 굳었다며 마사지는 밖에 나가서 받는 것보다 훨씬 잘한다고 저를 칭찬해주셨고 제 등을 두드리시며 이제 그만해도 된다고 말씀하시고는 고생한 제 손을 잡아주시며.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장모님과 저는 마사지를 핑계로 가벼운 스킨십을 해 나가고 있었어요. 그때 병원에 있던 아내에게 전화가 왔고, 마치 장모님에게 제가 마사지를 한걸본 사람마냥, 여보, 지금 엄마하고 무슨 짓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을 하더군요. 저는 숨길 것도 없고 해서 솔직히 말하는 게 낫겠다 싶어? 장모님이랑 술 한잔하고 있었는데, 장모님께서 다리가 저린다고 하시길래, 자격증이 있는 내가 오랜만에 실력을 뽐내봤다고 말을 해주었고, 여보가 생각한 이상한 건 절대 아니고, 오직 마사지만 해드리고 있는 중이었다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아내에게 솔직하게 말했을 뿐인데, 아내는 엄청 화를 내면서, 야,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마사지는 무슨 놈의 마사지야? 네가네 장모를 주무르는 거지. 이것 봐라. 아주 집안 꼴에 잘 돌아간다. 잘 돌아가. 두 사람이 나오는 사이에 미친 짓들을 하고 있구만. 지나간 사람 붙잡고 물어보세요. 예? 한 밤중에 장모하고 사위하고 마사지를 한다고 하면 뭐라 하겠어? 백이면 백. 100, 전부 이상한 짓 하고 있다고 말할 거다. 내가. 우리 엄마는 원래 끼가 많으니까 엄마가 무슨 욕으로 해도 들어주지 말라고 누누이 말했지. 근데 왜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엄마하고 무슨 사고라도 저지른다면 책임질 수 있어? 내가 병원에서 걱정 없이 치료를 잘 받아야 하는데 끼 많은 엄마하고 순진하고 약해 빠진 자기를 놔두고 병원에 있으니 온갖 상상을 다 하고 있잖아. 어? 제발, 우리 엄마하고 술 그만 마시고, 마사지도 그만해. 나, 정말 힘들어. 하고 소리를 질러대더니, 자기 할 말만 하고, 제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전화를 탁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아내의 부탁도 있고 해서, 장모님과 술자리를 일찍 끝내고, 아내가 있는 병원으로 택시를 타고 갔더니, 아내는 그때까지 씩씩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엄마하고 당신하고 같이 있는 걸 보면 마치 사랑하는 연인 같이 보인다는 거 아냐면서 오늘 정말 엄마하고 아무 일도 없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정말로 마사지 한 것밖에 없다고 말을 했고 두 시간 넘게 겨우 달래고 해명하고 나서야 아내는 제 말을 믿는 듯 화를 풀어 주었고 겨우 집에 올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내를 안심시키고 집으로 돌아오니 장모님은 그때까지도 혼자 술을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나가기 전보다 술이 굉장히 취한 상태로 계셨습니다. 더우신지 입었던 티도 벗어 버리고 속옷만 입고 계시더라고요. 아, 정모님. 이게 뭐예요? 아, 아, 어쩜 입으세요? 하고 티를 가져다 드리니 에? 아, 우리 마사지 잘해 주는 김서방님 오셨구나. <laughs> 아이, 근데, 무슨 옷을 주고 그래? 술 마셔서 더 죽겠는데. 일단 옷을, 으, 으, 이딴 옷을 왜 입으라는 거야? 이 더운 열기를 없애려면, 시원한 물로 샤워나 해야겠구만. 하며, 목욕탕으로 들어가시더니, 무슨 혼잣말을 그렇게 아저씨처럼 하는 건지? 어, 시원하다. 좋다, 좋아.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갑자기 조용하더군요. 그렇게 한 시간 반이 지나도록 목욕탕 안에서 나오시질 않았고 혹시 무슨 사고라도 생긴 건줄 알고 노크를 해봤지만 목욕탕 안은 천번 거리는 소리만 들릴 뿐 조용했습니다.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에 목욕탕 문을 열어보았고 탕 안에 자고 계시는 장모님을 수건으로 부축하려고 하는 그때 현관문 도어락 누르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열리면서. 환자복을 입은 아내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거리며 제가 있는 곳으로 걸어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이 상황이 장모님하고 무슨 짓을 하다가 딱 걸려버린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목욕탕 문을 열고 탕 안에서 장모님을 잡으려고 하고 있지. 아내는 거실 안으로 들어오고 있지.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정말 기막힌 타이밍에 아내가 들어와버린 것이지요. 아내는 욕탕 안에서 술에 취해 있는 장모님과 장모님을 부축하기 위해 수건을 들고 있는 제 모습을 번갈아 보더니, 내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어? 이 나쁜 인간아. 네가 이러고도 인간이야? 아니라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이 아니라며. 이거 어쩔 거야. 이 상황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하며, 거실에 있는 효자손으로 제 등을 사정없이 수십 번을 제 등이며 머리며 제 온몸을 부겁해듯이 때리치더군요. 정말 너무 아팠습니다. 저는 그게 아니라고 정말 아니라고 말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이미 아내는 눈이 돌아가버린 것 같았거든요. 누가 봐도 그 상황이 오해하기 딱 좋은 상황이었어요. 아내는 저를 때린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효자손으로 장모님 등짝까지 때리는 겁니다. 하지만 장모님은 너무 취해버리셨는지, 아프다고만 하고 깨지 않으셨어요. 아내는 분을 참지 못하고 살림살이를 부셔버리고 결혼사진마저 깨부시더라고요. 세상에 장모하고 사위가 이런 짓을 하고 있다니 이러니 내가 병이 낫겠어? 내가 이혼해줄게! 엄마랑 같이 잘 살아라 이 미친놈아! 하면서 저에게 발길질을 했습니다. 아내가 살림을 때려부시는 소리에 이웃집 사람들까지 구경하러 나올 정도였어요. 아내는 정말 무서웠고 살림을 다 부순 것 같았는데, 그래도 분을 못 참았는지 샤워기를 자기 엄마한테 던져버리면서 술이나 깨라고 하더군요. 저는 정말 너무 억울했고, 아무리 해명을 해봐도 제 말은 듣지 않으니 어떡하겠어요. 저는 일단 장모님의 몸을 수건으로 감싸서 장모님 방으로 옮겨드렸고, 아내를 진정시키기 위해 무지 노력했지만, 아내는 이미 눈이 돌아가서 진정이 되질 않았습니다. 제가 정말 장모님과 선을 넘었다면 이런 일을 당해도 싸겠죠. 네, 맞아도 정말 싸요. 이후 주민들도 이야기를 다 들었을 텐데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억울했습니다. 아내는 분을 풀지 못한 채로 다시 병원으로 갔고 저는 어지럽혀진 거실을 청소해야만 했습니다. 장모님은 다음날 오후 2시가 되어 깨어나셨고 저는 그날 출근도 못 하고 장모님 곁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장모님은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것인지. 어머리야 응? 내 머리에 이거 피는 뭐야? 아, 아, 내 몸은 왜 이렇게 상처투성이에 아픈 거지? 허, 이 몸은 또 뭐야? 하고 저에게 물어보시더군요. 그러면서 어깨도 너무 아프다며. 저에게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진짜로 장모님은 어젯밤 상황을 1도 모르고 계시더군요. 저는 집에 있는 구급약으로 간단히 장모님을 치료해드리면서 어제 있었던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자세히 말씀드렸더니, 아, 나라도 그 상황을 봤으면 우리 딸처럼 했겠다. 나한테 미안하긴 하네. 애가 요즘 아파서 그런지 더 예민해지고 질투심이 더 많아졌나 보다. 음, 그럼 김 서방이 내 벗은 몸을 다 받겠네 하고 물어보시는데 당황해서 맞다고 얼버무리며 몸이 안 좋으시니 빨리 병원에 가보자고 말씀드렸고 도착한 병원에서는 엑스레이를 찍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엑스레이 검사를 해본 결과. 두개골 뼈는 이상 없고 많이 부어있으니 주사를 놔줄 테니 일주일 정도 약을 먹으면 나을 테니 안정을 취하라고 해주셨습니다. 저는 장모님을 모시고 오늘 기분도 그러니 시외로 나가서 드라이브도 하고 밥을 먹자고 말씀드렸고 그 말을 들은 장모님은 좋아하시면서 오랜만에 바닷가로 가서 회를 먹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장모님과 저는 바닷가에 도착했고 한여름이라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가서 보통 연인처럼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거닐었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근처 횟집으로 들어가 광어, 우럭을 시켜 술 한잔 하며 주거니 박거니 했습니다. 장모님은 오랜만에 김서방하고 밖에 나오니 기분 좋다라고 하시며, 오늘 집에 안 들어가도 되니 술 한잔 거하게 마시고, 집에는 내일 들어가자고 말씀하시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순간, 무서운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여지없이 아내에게 전화가 와서, 지금 어디서 뭐하길래 병원에 안 오냐고 묻더군요. 저도 너무 솔직해서 탈입니다. 숨길 때는 숨겨야 하는데 말이죠. 솔직하게 장모님하고 이야기도 좀할 겸, 근처 바닷가에서 회에 소주 한잔 하고 있다고 하니, 아, 미친 인간아, 난리 친 지가 하루도 안 되었는데 바닷가 술집에 간게 말이나 되냐? 병원에 입원한 딸이 엄마와 남편을 걱정해야 되는 이 상황이 너무 이상하지 않니? 빨리 엄마 집에 모셔다 드리고 병원으로 좀 올래? 하고 아내는 화를 내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말을 하려는 찰나 장모님은 약간 취하셔서 전화기를 뺐더니 딸... 그날 밤 정말 아무 일도 없었는데, 아무리 그렇다고 앞뒤 이야기 제대로 듣지도 않고, 자기 엄마를 그렇게 개패듯이 때리는 딸이 어딨니? 엄마 지금 머리가 너무 아파서 엑스레이 찍었어. 아직도 머리랑 등 어깨가 너무 아파. 아 어, 그래서 술 한잔 마시고, 아픔을 다 잊어버리고, 엄마 때린 너를 용서하려고, 김서방이랑 마시고 있었어. 오늘은 김서방을 내가 좀 빌릴 테니, 오늘이랑 내일만 내가 좀 데리고 있을 테니, 걱정 말고, 병원에서 푹 쉬고 있어.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당연히 아내는 그 말을 듣고 소리를 지르고, 두 사람이 미쳤다고 말을 하며, 난리를 쳤습니다. 저도 모르게 장모님께 전화기를 빼앗아 급하게 끊어버리고, 장모님께 빨리 집에 가야 할것 같다고 말씀드리니, 장모님은 집에 갈 필요 없고, 어차피 늦은 거 오늘 자고 가자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만을 기다렸고, 가오까지 하고 왔으니,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오해받은 거 오해받을 지 해버리자고 하시면서요. 장모님이 말씀에 저도 모르게 수긍을 해버렸고 장모님은 안주가 좋으니 소주가 맛있다며 계속 마셔댔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장모님은 눈물을 흘리시며 솔직히 남자를 좋아하는 편이고 남자 없이는 하루도 못 사는데 남자하고 사랑을 나눠본 적이 10여 년이 넘어버렸으니 정말 이 스트레스 은근히 힘들고 미칠 지경이라고 하시며 제 손을 잡으시는데 장모님이 너무 여자로서 안쓰러워 보이는 겁니다. 남편과 이혼하고 남자와 잠자리를 가져보려고 기회를 몇번 가져보았지만 그때마다 이상한 제비족 날라리 같은 놈들만 달라붙어서 그냥 남자를 포기하고 살았다고 하시더군요. 늘 밤마다 내 사이지만 김사방을 생각하며 언젠가는 기회가 오겠지 하고 그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 그 기회가 오늘인 것 같은데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이렇게 대놓고 말을 듣기는 처음이었거든요. 저는 아내가 생각났지만 술도 마셨겠다. 판단력이 흐려져서인지, 죽은 사람 소원 들어준다는데, 살아계신 우리 이쁜 장모님 소원 하나 못 드릴까요? 오늘 한번 기대하셔도 좋아요. 하고 말씀드리니 장모님은 갑자기 제 옆으로 오시더니, 제품을 고양이처럼 파고 들었어요. 저는 그 순간 이성의 끈이 풀렸고, 장모님을 안아주고 말았습니다. 저희들은 장모님과 사위가 지켜야 할 경계선을 넘나드는 스킨십을 하고 있었어요. 장모님은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건지, 아니면 일부러 그러시는 건지, 횡설수설했고, 사위인 저에게, 자기야 했다가, 오빠 했다가, 여보 하고 부르는데, 술주정이 심하긴 좀 심하더군요. 그러면서 김서방은 딱 봐도 남자답게 생겼고 그것도 좋게 생겼다면서 묘한 농담을 하시는 겁니다. 저도 장모님의 기분을 맞춰주려고 밤에 힘깨나 쓰기 때문에 어디 가서 꿀리지 않는 남자라고 말씀드렸더니 장모님은 김서방 같은 남자를 만났어야 했는데 전 남편 같은 쓰레기 같은 놈을 만나 마음고생을 많이 한게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전 남편은 다른 여자한테 가서 힘을 다 쓰고 이상하게 장모님한테는 한 달에 한 번도 할까 말까 하셨대요. 전 남편하고 이혼한 이유가 전 남편이 바람핀 것도 있었지만 잠자리도 한 달에 한번 할까 말까 한것 때문이라고도 하시더군요. 그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장모님과 저는 술집을 나와서 바닷가를 조금 거닐다가 한적한 곳에서 앉고 연인처럼 민맞춤을 하였고 금단의 선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장모님과 저는 자제력을 잃어갔고 본능에 맡기기로 했어요. 장모님과 저는 근처에 있는 모텔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마지막 남은 지켜야 할 선을 완전히 벗어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장모님은 50대 초반이라도 지칠 줄 몰랐고 활화산처럼 그것이 폭발했습니다. 장모님은 너무나 좋아하셨고 행복해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제 아내하고는 아내의 욕으로 인해 이혼을 했고 장모님과는 아직도 자주 만나서 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를 나쁜 놈이라고 욕하셔도 좋지만 이왕 오해받고 나서 선을 넘어버렸으니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하루는 고향 친구들과 2차로 나이트에 갔다. 한 놈이 바람을 잡자 분위기가 자연스레 이루어졌던 것이다. 경쾌한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고 양주며 맥주가 몇 순배 돌 무렵에는 술기운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었다. 모처럼 학창시절로 되돌아간 듯한 들뜬 기분과 오랜만에 만난 고향 친구가 권하는 잔을 마냥 피할 수만은 없어. 한 잔, 두잔 마시기 시작한 게 벌써 보통 때의 주량을 초과하고 있었던 것이다. 화장실을 다녀오다. 눈앞에 낯익은 여성 한 분이 눈에 들어왔다. 어, 아줌마가 여긴 어쩐 일로. 어머, 놀래라. 정태를 이런 데서 다 보네? 아줌마야 말로 여기까지는 어쩐 일이세요. 간만에 동창 모임 나왔다가 분위기에 휩쓸려 따라왔지. 그때 아차 싶었다. 친구 녀석 하나가 우리 나이엔 클럽보단 나이트가 더잘 어울린단 말 한마디에. 나이트는 어떤 분위기일까 호기심에 선뜻 따라 나섰는데 이런 곳에서 여자친구 엄마를 다 만날 줄이야. 서로가 난감하긴 마찬가지다. 다급한 마음에 아줌마 그럼 놀다 가세요.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어 가봐야 하거든요. 어떻게든 그 순간을 모면해야겠다는 마음에 친구 핑계를 대며 그곳을 급하게 빠져나왔다. 다행히 아줌마도 그 자리가 불편했는지 그래 놀다가 하며 별다른 반응은 없었다. 그리고 얼마 뒤 아줌마에게 카톡이 왔다. 정태야 많이 놀랬지? 아줌마를 이런 곳에서 다 보고 아내, 네. 아줌마 죄송합니다. 친구가 하도 가자고 해서요. 그럴 수도 있지. 아줌마도 이해의 정태가 올해 32살이지. 한창 놀고 싶은 나이니까. 아니에요. 죄송해요. 뭐가 죄송해 그렇게 따지면 난 어떻고. 다 늙은 아줌마가 나이트 나오고.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아무튼 좀 전에는 많이 놀랬겠다. 나는 너무 놀래서 아직도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 것 같아. 은옥이한테는 나 여기서 봤다고 얘기 안할 거지? 그럼요. 당연하죠. 그래, 오늘만 재밌게 놀고 앞으로도 우리 은옥이한테 잘해 주렴. 우리 오늘 일은 영원히 비밀로 하는 거다. 네, 알겠습니다. 아줌마도 즐겁게 노세요. 그리고 새벽 2시쯤에 다시 아줌마에게 카톡이 왔다. 정태, 혹시 자니? 아니요. 아직 안 잡니다. 그럼, 아직도 나이트에서 놀고 있어? 아니요. 방금 편의점에서 컵라면 하나 먹고 집에 들어가는 길이에요. 아줌마는 들어가셨어요? 나도 이제 집에 가야지. 근데 오랜만에 나왔는데 뭔가 허전하고 아쉬워서. 정태너, 시간되면 아줌마랑 한잔할래? 네, 지금요? 왜 많이 피곤해? 아니요. 딱히 그런 건 아닌데. 어디서요? 주위 시선도 있으니깐 내 원룸에서 먹었으면 하는데 오해는 하지 말고 그냥 술한잔 하자는 거지 아니다. 내가 너무 취했나 보네. 미안하다. 정태야. 아줌마가 잠깐 미쳤었나 봐. 아니에요. 아줌마. 그럼 간단하게 맥주나 한잔 할까요? 주소 찍어드릴 테니 저희 집으로 오세요. 그럼. 그래. 지금 출발하면 한 30분 정도 걸릴 거야. 네, 그럼 저는 맥주랑 안주 사다 놓고 기다리고 있을게요. 안녕하세요. 올해 32살 미혼남입니다. 아름다운 연애와 벌써 가정을 잃어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들을 만나며 아직도 제자리를 걷고 있는 나는 서른이 훨씬 넘은 나이에도 2년 가까이 솔로인 상태입니다. 퇴근 후에는 시평 남짓한 보금자리인 원룸으로 되돌아와 PC 게임을 하며 시간을 때우는 무료한 일상을 벗어나기 위한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칼같이 퇴근해 일찍 집에 들어가서 게임이나 하려고 퇴근 준비에 열중하고 있었는데 직장 후배가 일 끝나고 술을 한잔 사달라 한다. 내가 너한테 술을 왜 사야 되냐고 육하원칙으로 설득해 보라고 장난을 쳤더니 20대 초중반의 여자들도 부를 거라는 거다. 난그 후배한테 앞으로 친형처럼 대하라며, 그런 일이라면 앞으로 언제든지 술을 사주겠다고 약속까지 했다. 후배 여친 포함 여자는 3명, 나 포함 남자는 2명. 이렇게 3대2로 술 마시기로 급하게 약속을 잡았는데, 후배 여친이 미용 스텝인데, 둘다 미용 쪽에서 일하다 친해진 친구와 후배인데, 나이가 각각 25살, 22살이란다. 여자 두명중 후배 여친과 동갑내기 친구인 스물 다섯 살짜리 여자에는 남자친구가 있다고. 스물 두살 여자에는 한달전 남자친구랑 헤어졌다고 후배가 살짝 기뜸을 해주었다. 그렇게 다섯 명이서 퇴근하고 밤 여덟 시쯤에 호프집에서 만났는데. 그렇게 호프집에서 1차 끝내고 2차로 자리를 옮기기로 했는데 노래방 갈까 술집 갈까 하다가. 후배가 요즘 코로나도 무섭고 그냥 편의점에서 맥주 사들고 자기 자취방에 가서 먹고 놀자는 거다. 일단 다들 코라고 두 대의 택시를 잡아 한 군데는 세 명, 한 군데는 두 명씩 나눠 타고 후배 녀석 집으로 가기로 했는데 후배에게 다가가서 직장 생활 꼬이기 싫으면 22살짜리 여자애랑 잘 되게 해달라고 부탁까지 하며 결국 그녀랑 둘이서 택시를 타고 이동하게 되었다. 은옥씨 좀 취한 것 같은데, 이차까지 괜찮겠어요. 오빠, 근데 언제까지 은옥씨라고 부를 거예요. 거리감 느껴지게 그냥 편하게 은호가 하고 불러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편하게 대하기가 좀 어렵네요. 나이가 그리 중요한가요? 서로의 느낌이 중요하지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10살 차이가 많이 나는 건가요? 전 괜찮은데, 연아 싫으세요. 저야 어릴수록 좋지요. 하하. 그럼, 서로 말도 놓고, 편하게 대화해요. 네, 좋아요. 그렇게 서로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정보를 주고받으며 말도 편하게 하게 되었고, 난 그녀에게 말했다. 수진아, 웅 오빠, 왜 그리 다정하게 불러? 난 수진이가 좋은데 수진이는 내가 어때? 나도 오빠 마음에 드는데, 호호호. 편의점에서 캔 맥주를 사들고, 후배집 거실에서 마시기 시작하는데 분위기는 한층 더 고조되기 시작했고 그날 이후 자연스럽게 연락을 하고 지내게 되면서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어 누구 먼저 할것 없이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죠. 그녀는 어려서부터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고 하였는데 자기 엄마가 억척스럽게 돈을 모아 우리가 사는 도시 외곽에 엄청 규모가 큰 고기집을 운영하였으며, 50평대의 아주 부티가 나는 아파트에 살 정도로 금전적인 여유가 있는 집이었다. 당시 여친 22살, 여친 엄마는 고장 46살이었고, 아줌마에게 자식이라곤 여친인 은옥이 하나뿐인지라. 딸의 남친에 대해 관심도 많고 애착도 많아서 남자랑 사귄다는 소리를 듣고부터 제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다고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고 한 달쯤 지나 그녀의 집에 정식으로 초대받아 인사를 드리러 갔다. 오빠, 왔어. 어서, 들어와요. 안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나는 살며시 현관문을 열고 거실 안으로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은옥이 남자친구 김정태라고 합니다. 라고 씩씩하게 90도로 인사를 하며 고개를 들었다. 반가워요. 은옥이 엄마예요. 그녀가 반갑다며 악수를 청하려 손을 내밀다. 내가 약간 멍 때리는 모습을 보곤 살짝 당황하는 듯 했다. 그러나 이내 침착성을 되찾고 손을 내밀어 악수를 했다. 김정태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리 와서 앉으세요. 그렇게 예의 차릴 것 없으니 이제 그만 긴장 풀고 편하게 있어요. 아줌마는 성격도 고지식하지 않고 개방적인 분이시라 저한테도 매번 이름을 불러주시며 살갑게 대해줘서 이후부턴 여친 집에 자연스럽게 놀러가게 되고 두 모녀와 셋이 놀아도 하나도 불편하지 않고 오히려 너무 편하고 좋아서 집으로 놀러갈 일도 점점 많아지게 됐습니다. 갈 때마다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 주시고 간식도 챙겨 주시고 심지어 자취 생활이 힘들지는 않냐며 놀러를 갈 때마다 소고기 장조림 무말랭이 같은 밑반찬도 매번 챙겨 주시는데 항상 고마울 따름이었죠. 그날 이후 6달이란 시간이 흐르게 됐습니다. 여자친구가 미용일 때문에 밤 늦게까지 일하고 최근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나와의 관계도 점차 시들해지고 소원해지기 시작하면서 급기야는 지금 하는 일에 좀더 집중하고 싶다는 이유로 약한달 전에 여친에게서 이별 통보를 받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줌마가 은호기와 헤어진 걸 아시고부터는 저희 집에 자꾸 찾아오는 겁니다. 밑반찬도 만들어 오고 밥 같이 먹자고 오고 술 한잔 하고 싶다고 오고 심지어 보고 싶다고 찾아오는데 앞으로는 찾아오지 마세요. 이렇게 딱 잘라 말을 못하겠다는 사실입니다.